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 날씨가 무척 춥네요.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셨나요? 저는 오늘 중당 라떼 한 잔 하면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선생님들께 오늘 아이들에게 1학년부터 9이상까지 할 수 있는 놀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로프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사실 저희 스팟줄 놀이에서 쓰는 전문 로프가 아니라 예쁜 끈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제가 뜨개로 무지개 동방공사 면사로 무지개 끈을 뜬 게 있는데, 그런 실들로 자기 키만큼 3학년까지 아이들은 자기 키에 한 10cm 더 뜨면 줄넘기 줄이 되거든요. 그런 줄들을 떠서 아이들이 쓰면 참 좋습니다. 그 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하늘에 있는 모든 형태를 그려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해도 그리고 아이들이 별 모양도 로프로 줄로 줄도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새도 참 잘 예쁘게 잘 만들어 아이들은. 보이겠네요. 새는 이렇게 꼬리. 제가 이 놀이는 이제 원래 늑대가 나타났어 라는 놀이에 늑대가 나타났어 라는 놀이 실행 과정이에요. 근데 전체를 다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움직임 놀이는 아이 환경이나 아이들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변형하시면서 하실 수 있거든요. 먼저 아이들에게 형태를 그리게 한 뒤에 형태 관찰을 하고 아이들 모양 하나하나를 다 같이 봐주세요. 근데 이제 이 형태를 만들 때 처음에 아이들에게 제시해줄 키워드는 처음과 끝이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닫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처음과 끝 로프, 그러니까 줄의 처음과 끝이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문이 닫혀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그 집 안에 들어가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컴컴한 밤 중에 내가 어슬렁어슬렁거리지. 모든 집들의 문은 닫혀 있고 아이들은 잠들어 있어. 그러나 내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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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말하면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집을 바꿔야 하지. 나와 나와 나와! 이렇게 텍스트를 놓치면 아이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집에서 다른 친구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동을 하게 여러 번 시켜주고 선생님께서 자기 집을 이제 빼세요.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도 한 곳에 들어가면 한 친구는 들어갈 자리가 없지요. 예. 보통 다른 놀이에서도 이사가자, 뭐 비빔밥, 전래놀이 뭐 이런 것들과 흔한 자리 뺏기 놀이입니다. 그런데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판타지를 주고 이 텍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연극놀이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텍스트를 기억하는 힘,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힘이 생기고요. 더 저는 예쁘고 좋은 건 이 기억하는 힘보다 아이들이 그 놀이에 놀이의 그 판타지, 놀이의 상을 가지고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는데 어느 마을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컴컴한 마을에 하나하나 예쁜 집들, 근데 이 상을 전 독일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독일의 시골 마을들, 그 마을에 아이들이 다 잠들 포근하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겨울밤 겨울 독일은 4시 5시면 깜깜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벌써 초저녁부터 8시 전에 다 잠들어 있는데 늑대가 나타나서 이렇게 어슬렁 어슬렁 거리다가 외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이 텍스트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선생님께서 상상하시면서 텍스트를 외우면 그 힘이 또 아이들에게 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같이 상상하고 목소리 안에 선생님이 정말 늑대가 된 그 모습이 이제 목소리 안에 실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저는 이 텍스트가 독일어 원 텍스트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워서 항상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컴컴한 밤중에 내가 어슬렁 어슬렁 거리지.
모든 집들의 문은 닫혀 있고 아이들은 잠들어 있어. 그러나 내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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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말하면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집을 바꿔야 하지. 나와 나와 나와. 네. 이렇게 똑같이 텍스트를 연기하면 보통 저랑 함께 오래 하는 아이들은 세 번이면 거의 텍스트를 똑같이 따라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놀이에 익숙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본인들이 텍스트를 좀 바꿔가면서 그리고 네, 웃으면서 장난기스럽게 만들어가면서 또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놀이를 아이들과 같이 하시면 좋고요. 뭐 이러는 때는 선생님께서 주체적으로 이 텍스트를 남겨주시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막 움직이면서 집을 이동하는 그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크면 텍스트가 될 친구들은 텍스트를 이제 해보라고 늑대를 아이들에게 순서로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은 또 새로운 놀이를 하면 새롭다기보다는 이렇게 유치원이나 저학년 아이들에게 숫자 가르칠 때 그리고 목표 활동할 때 이렇게 또 자기 집을 만들게 하고 20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숫자 1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예요. 그래서 이 목표 안에 자기 집 안에서 한번 점프하게 해주세요. 숫자 2는 나와 반대되는 너, 이 바뀐 거예요. 안과 밖, 그쵸? 그리고 3은 이 두 개가 아닌 제3의 다른 집. 네. 그래서 선생님께 숫자 1을 외치시면 아이들은 1, 나, 점프, 그리고 2, 밖에 나가고 3, 다시 남의 집에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을 이동시키는 놀이입니다, 이것도. 근데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1, 2, 3의 느낌을 아이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간단한 자리 옮기기 놀이. 네, 이거를 유아나 초등학교 1, 3학년 그리고 이거는 어른들과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저는 1, 2, 3 이렇게 하기도 하고 2를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이제 숫자 1을 만드는 느낌 알려주고 2는 노래에도 있죠. 숫자 2는 연무비의 오리죠. 오리를 만드는 오리 흉내를 내게 해주고 또 3은 갈매기. 갈매기 팔을 꺾어서 이렇게 갈매기 형태로 해서 갈매기 모양을 만들어서 집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리 옮기기 놀이를 한번 1학년부터 그 이상의 학년들하고 유치원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도 구독자가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이 일을 하는데 더 보람을 느끼고 아 이게 어느 정도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제가 이 작업을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